네,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손병호입니다. 저희 경제분과에서는 그동안 한 세 차례 정도 그 비공개 포럼을 했고요. 저희 분과에는 오늘 발제하실 두 분 교수님 외에 또 스테피의 황석원 박사님 이게 세 분이 참여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. 저희 분과의 큰 주제가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지식재산 융합산업 발전의 경제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인하대학교 이영길 교수님께서는 주로 에너지 산업, 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한 두 번 정도 세미나 발제를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총 세 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저 한양대학교 정태현 교수님은 우리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그동안 3, 40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의 속도를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의견이나 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우리 인하대학교 이영길 교수님께서 그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IP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